안녕하세요. 감성문자 캘리그라피 성현아입니다. 오늘 캘리그라피 수업을 시작을 할 텐데요. 일단 이 엄지손가락에 일단 무게중심을 잡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세 번째 손가락을 받쳐주세요. 그러면 이렇게 되죠. 네. 여기에서 이 네 번째 손가락을 우유로 일단은 먼저 선을 그었고요. 그 다음에 그 위에 먹으로 다시 뿌리는 거죠. 자, 봐보세요. 지금 이 부분 보이시나요? 이 부분을 이제 갈필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. 먹이 빠짐으로서 생기는 변화. 바로 이 부분이 갈필이라고 보시면 돼요. 디자인 부분을 첫 번째로 두어야 하기 때문에 글씨의 느낌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지 법칙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편필도 필요하게 되고, 자, 편필을 이용한 사람.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겠죠.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제가 이영자 했죠. 그 다음에 그냥 끊고 4. 그 다음에 판본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체가 있는데 그 체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획으로 표현하는 부분도 있어요. 그러니까 중심은 지켜주되 그리고 그 나머지적인 요소를 틀을 하나씩 깨어가면서 디자인적으로 다가가는 방법을 지금 연구를 시작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. 자, 저는 어떻게 한번 틀을 깨는지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살짝만 떼주시고요. 그냥 여기서 살짝만 떼주세요. 이렇게만 해도 쌍 기역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다 아시게 될 거예요. 여기에서 그러면 멋진 이런 작품을 완성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들 작품 하신 거 하나하나 올려주시면 제가 이런 부분을 더 보완을 해야 된다,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꼭 많이 올려주시기를 바라고요.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감사합니다.